자, 56번 봅니다. He was one of my little brother's best friend. 그래서 그는 네. 자, little brother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이고요. One of those kids. 그러한 애들 중에 한 명인데요. 어떤 애들이냐? I watched grow. 내가 성장했던 것을 보았던 아이들 중에 한 명입니다. Over so many years.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요. 덩어리가 몇 덩어리 안 되죠? 이렇게 읽어 가셔야 돼. 자, 구문 공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공부를 어떻게 했다? 주어 동사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막 했다면 지금부터는 노력을 뭘로 한다? 입에다가 붙이려고. 이 덩어리를 항상 붙이려고 연습해야 된다. 알겠죠? I'm a boy, you are a girl, what's your name? 이것처럼 항상 덩어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영어가 길게 끊어지는 거지. 한 단어 한 단어로 눈으로 보려고 하면 스피드는 향상이 안 된다. 알겠죠?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 재미는 있어. 야,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됐구나. 근데 이런 원리는 굉장히 좋아요. 이 수업은 내가 수업이 이 다음 구문 수업 다음에 자, 문법 실전, 수능형 문법 실전, 그다음에 실전 문법, 실전 문법 대비, 그다음에 동형 문제, 자, 또 리딩 문제를 풀면서 수도 없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오게 돼 있어. 형식은 잡게 돼 있어. 알겠죠? 잡게 돼 있으니까 덩어리를 잡는 연습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자, 몇 덩어리다? 네 덩어리였다. 그죠? 그는 주어지? 워즈가 동사죠? 온이 보어야. 자, 알겠지? 온은 우리가 어디서 배우니? 문법편에서. 그렇지. 부정대명사에서도 하나 배웠고, 자, 오브가 있으니까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다. 이거지. 이건 부정대명사에서 배우는 것이고, 하나, 둘, 셋, 넷은 어디서 배웠어요? 형용사에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형용사. 왜? 서수니까. 이해돼? 서수니까 형용사에서 배운 거야. 아니네요? 맞습니까? 몇 번이죠? 자,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한 명입니다. 이 말이겠지? 여기도 보호네요. 보호 2. Those kids. 그러한 애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 말이겠죠? 이것도 어부니까 이렇게 꾸며진 거. 근데 여기 kid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자, 명사가 나와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지? 뭐가 생략됐다? 대시 생략돼 있다. 대시나 위치가 생략돼 있는 문장이죠. 이런 문장은 이제 보겠지.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내가 보았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죠. 근데 watch라는 것은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야. 바로 뒤에가 보호가 나와버렸지.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내가 누구를 본 거야? 여기서 끊어졌다면 내가 보았다? 그러한 아이들을 보았다지. 여기서 끊어지면 나는 보았으면 그러한 아이들이 뭐 하는 것을?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겠지. 그럼 이 문장 뒤에가 생기는 게 지금 몇 형식? 주어, 동사, 지금 목조가 생략되어 있고요. 목적격 보호 바로 가는 거죠? 몇 형식 문장이다? 5형식 문장이다. 근데 watch는 사역동사죠? 무슨 사역동사야? 지각동사지. 지각동사지? 그러니까 자, 원형을 썼다 이거지. 자, 자, 여기는 grow라는 현재형하고 grew라는 과거형이 있었죠? 그러면 목적어 관계가 이 애들이 잘하는 거지. 능동형이지.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 만약에 수동형이었으면 자, grew는 되지도 않죠? 근데 이제 grow, grew, grown, grown이게 되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아예 말이 안 된다. 됐니? 전치사, 다음에 명사. So many years. 그렇게 많은 해 동안 일이 적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